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싱어송라이팅을 하는 그 가수들이 길드기타들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아주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예전에 이제 그이 배급을 하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또 저는 삼익에 있으면서 또 저희가 이제 또그 깁슨이라는 또큰 브랜드를 또 계속 또 디스트리뷰팅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길드라는 브랜드가 그 절대 깁슨이나 팬더 같은 회사의 명성에 빠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뭔가 대중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두라톤 배급사에서는 중국산이나 OEM으로 만든 길드 기타들을 좀 많이 들여오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기타 브랜드를 그 이렇게 런칭을 하다 보면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가격대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뭐 깁슨도 있지만 에피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들이 있듯이. 근데 이제 대개는 플래그십 기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요. 물론 가격도 고가이지만 아무래도 쓰시는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연주를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파생 브랜드들의 그 생존력이 좀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 한국에서 좀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드의 이런 그 명성과 밸류를 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코르도바 본사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한국의 대중들이 길드 기타의 이런 밸류를 인식하는 부분에 초점을 우리는 많이 맞출 거다. 그래서 요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코르도바 본사에서도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장범준 씨가 아티스트로 활성화할 수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그팀 맥컬티 사장님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상의쇼 때 뵈서 미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유 씨의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바램은 아이유 씨도 길드를 쓸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런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특히나 오늘 저 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가 좀그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그 라인 중에서는 일단은 그이 아메리칸 메이드, 미국 그 길드 USA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좀 많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또 어떤 부분들이 또그 아티스트들이 좀더그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충분히 좀 느끼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EM 부분도 있고, 또그 미국 그 USA 커스텀 라인도 있지만, 자, 이 기타들이 가지는 그 모든 특성들은 사실 다 담았어요. 미국 기타는 미국 기타대로의 그 그런 특성들을 또그 OEM으로 돼 있는 기타들이 또 많이 좀그 팔로우업을 해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와 특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아, 이건 미국 기타야, 이건 OEM 기타야, 굳이 이렇게 나눠서 길드 기타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 자체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들을 한번 좀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그이중그 OEM 기타들은 그 웨스털리 컬렉션이라 해서 그 원래 그 웨스털리 지방에 있었던 그 길드 기타 라인 자체들을 그거에 맞게끔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OEM 생산을 그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그 생산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이하게 차이점은, 저도 기타를 이제 올해 이렇게 그이 옆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타처럼 원산지가 중요한 그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얘 태생이 어디냐, 독일이냐, 뭐 미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그 밸류가 나눠지죠. 한국 기타들 중에서도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기타들이나 그 해외 커스텀에 있는 기타들보다 잘 만드는 기타들도 많으세요. 다만 그 원산지에 대한 부분의 구분은 사실 어떻게 하기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 그 유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밸류가 되게 그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 예전에는 한국에서 팬더보다는 스카이어가 판매가 많이 됐고, 깁슨보다는 그 에피폰이 판매가 많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 그 브랜드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라인업을 좀 잘 굉장히 좀 잘 꾸려놓은 것 같아요. 미국 기타 미국 기타대로 특성이 있고 웨스턴리 라인은 웨스턴리 라인대로 그 특성들을 좀 다 갖고 있어서 굳이 길드 기타이기 때문에 초이스를 하는 거지 이건 미국 기타고 뭐 이건 OEM 기타야 이래서 초이스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기타들이 굉장히 왜 길드 기타들이 핫하냐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악기 산업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흥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IT 산업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좀 축소도 되고 있고 또 확장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팬더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팬더사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 팬더를 설립했던 그 오너는 이제 아예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 5년 전에 이제 그 팬더 자체가 큰 사모펀드 사이에서 인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수장이 바뀌다 보면은 그 이 기타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도 많이 바뀌어요. 그 중간에 그 깁슨도 좀 그런 상황들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깁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임스 컬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디 있었냐면 리바이스 청바지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건 리바이스 청바지에 있던 사장님이 왜 깁슨의 사장님이 됐나. 근데 그 제임스 컬리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이라는 곳과 좀 기타 좀 뭐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게 좀 많이 상충되잖아요. 그분도 깁슨의 또 유명한 컬렉터셨어요. 한 200여 대의 기타를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평생 기타를 옆에서 보면서 깁슨이 가는 방향을 되게 안타까우셨던 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되게 많은 그 사장님에 대한 그 후보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사장님 되셨는데 지금은 깁슨이 다시 back to the origin. 다시 그 깁슨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굉장히 많이 호조가 됐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도 직접 저희 그 담당 직원과 제가 직접 가서 깁슨 커스텀 샵에 들어가서 그 한국 버전에 들어가는 그 커스텀 라인에 들어가는 목재들을 직접 다 골라서 그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상태에서 저희가 다 딜러분들한테 사진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의 완판되는 경우들이 많고 길드도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그런 커스텀 라인을 한국에 공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는 한국 유저분들이 그런 컬렉팅 아이템들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그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컬렉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길드 플래그십 라인이 또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길드의 그 예전에 이런 그 명성들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팬더 얘기를 왜 드렸냐면 팬더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마스터 빌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팬더에. 그 뭐 깁슨 같은 경우에는 그 탐 머피라는 분이 또 굉장히 그 이 그 머피 라인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돈과 회사를 떠나서 기타를 만드는 그 장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의 오너가 바뀌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악유도 생기고 그래서 나오셔서 직접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가 그 다른 회사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제 재작년에 길드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팬더에서도 그 커스텀 라인의 마스터 빌더들 중에서도 수석 마스터이셨던 그 팀쇼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팀쇼 그분이 지금은 이제 길드로 옮겨오셔서 길드에서 그 커스텀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길드는 좀 굉장히 그 길드만의 캐릭터를 찾아서 그전 예전의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려서 정말로 훌륭한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어쿠스틱 마트가 굉장히 좀 기타의 여기 대표님들이시고 뭐 거의 뭐 아주 굉장히 정통하세요. 길드의 그 잠재력과 또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상익과 같이 함께 또 한국의 또 많은 유저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타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그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and everything that could have been done did get done. So for us, it'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some of the great old models. Still holds true.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지금 기타를 시작 기타 쪽 관련 업무를 한 게 20년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사실 이제 콜트 악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콜트는 사실상 지금은 팬더를 키우는 파트너다죠. OEM 공장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 입사를 해서 그 팬더사에 갔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팀쇼였어요. 예, 그때는 되게 젊으셨고 하셨는데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좀 부르셨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살이 많이 좀 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 가시면 또 보게 될 것 같고 그때 팀쇼는 그때도 마스터 빌더셨어요. 그리고 그때 팬더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마스터 빌딩 기타들을 전부 다 총괄하셨고. 그때 팬더의 이 커스텀 샵 라인은 뭐 전 세계 최고였죠. 네. 근데 그런 분이 뜻한 바가 있으셔서 길드로 옮기신 건 길드한테는 정말 좋은 행운인 것 같아요. 마스터 빌더가 기타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기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타 브랜드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익이 지금 현재 그 디스트리뷰팅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레이크우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성아 씨가 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는 레이크우드 브랜드를 일본보다 더 많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타들의 성향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셋업이 일단 낮아야 돼. 손이 편하고 그리고 소리가 웅장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굉장히 그 한국 유저분들의 입맛에 맞는 기타들을 찾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타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장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틴은 그 저희 레이코드는 그 이 마틴이라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그 마이스터라고 그러죠. 근데 독일은 이제 마이스터 자격증이 없으면은 기타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그 마이스터로서 지금 레이코드를 거의 한 40년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지만 중요한 건 그 기타의 방향과 또 어떤 음악적 그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소리적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빌딩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틴은 그런 걸 이제 계속 그 마스터 빌더들이 가져갔던 거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밥 테일러가 다 정해줘요.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장들이 그 이 기타를 만들어가는 그 성향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길드는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삼익이 정말로 초이스를 잘한 것 같다. 저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장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 저희가 이제 그 왜 길드를 대체를 했는지 그리고 길드의 역사가 적어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정말 그 미국의 이런 정통성 있는 그 악기 회사라는 걸 언젠간 한번 꼭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딜러분들은 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때 그 낙원상가라는 그 낙원상가에서 이렇게 좀 그 많이 판매를 기타를 하셨던 사람들 중에서 길드 기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때는 한국에서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가격도 굉장히 고가였고. 근데 지금은 그때 오리지널티를 가장 충실히 살려서 만드는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길드 기타 자체가 이제 뭐 그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도 되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정식 유통을 하지만 한 가지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길드 기타를 배급을 하면 정식적으로 보증서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길드 본사에서도 검사를 하지만 갖고 들어오면 삼익이 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딜러들한테 넘겨드리기 전에.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은 병행 수입이 되게 많아요. 저는 기타를 수입하는 뭐 업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타는 그 뭐 많이들 치고
그 하는 상태들을 또 많이 보지만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기타의 상태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런티들을 사실은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자들만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1000만원이 되는 기타들을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그 출처가 불명한 데서 사시면 나중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개런티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걸 못 받으시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여러분들이 좀 고가의 기타고 또 평생 또 만지시는 기타잖아요. 정확히 또 메이커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돼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그 안정적이고 또 그 문제가 없는 그런 기타들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되시기를 좀 희망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삼익이 또 그 여기 어쿠스틱 마트를 통해서 또 많은 길드 기타들을 또 선보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쿠스틱 마트는 또 저희 삼익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항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감 있게 또 문제 없이 항상 저희 기타를 또 이렇게 잘 팔아 주십시오. 또 맡길 수 있는 또 아주 유일무이한 좀 그런 그 협력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루하셨겠지만 오늘 또 길드 기타를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또 그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들을 또 여기 어쿠스틱 마트에서 또 여기 많은 유저분들하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